대장동은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있으며 성남시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 안의 충돌로 번번이 좌초되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1년 가까이 공을 들였고 2009년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따내는 데 성공했으나 LH가 공람 절차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LH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LH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 기업들이 꺼리는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사실상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에 넘기라 주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손아귀에 넣은 김만배 일당은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사들이는데 부산주축은행 돈을 사용했다. 그 돈은 일반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한 푼 한 푼 마련한 돈이었지만 조유영이라는 브로커에 의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넘어갔다. 무려 1155원이나 넘는 이른바 대장동 종잣돈이었다. 하지만 이 불법 대출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이 대출 브로커 조우용의 계좌 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어버렸다. 이유는 당시 조우용의 변호를 맡은 자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중수부 주임 검사 윤석열이었다. 한때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석열과 박영수는 각별한 사이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꾸려질 때 한직인 대전고검에 있던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도 박 전 특검이었을 정도로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였다. 결국 조유영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대장동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 만일 그때 조유영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추후 여러 사안으로 검찰과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매번 검찰 수사 무마 및 성남시의회나 공무원 그리고 기자들과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로비 등으로 돈을 뿌려 입막음을 해왔다. 김만배가 돈으로 막는 것도 지친다고 할 정도로 기자들, 검사들, 판사들, 로비 등에 약 2억씩 주고 아파트 분양권도 사주는 등 끊임없이 로비했던 것이다. 김만배는 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말고도 현직 판검사에 대해서도 수시로 골프를 접대하고 용돈도 100만원씩 줬다고 진술했다. 그 중에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담당했다. 이른바 55클럽의 이름을 올린 이들의 수사는 지금 멈춰있다. 어쩌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 맞춰진 느낌이다. 당시 최재경 민정수석의 천고로 박영수가 특검이 되었고 박영수의 천고로 윤석열이 수사팀장이 된 것들이 말이다. 김만배는 자신들의 일당들에게 재경이 형, 영수 형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과 친분이 있었다. 정영학의 녹취록에 의하면 김만배는 자신이 최재경을 통해 박영수를 특검으로 만들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검찰 검사장급 이상이 5명 이상이 나온다.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실질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50억이 들어갔기도 했다. 모두 다 전현직 검사들이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은 김만배가 준 돈으로 윤석열에 붙인 윤기중의 저택을 구입해 준다. 김만배는 법조기자들도 빠짐없이 노비했다. 이런 일로 55클럽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기성 언론들은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 김만배는 앞서 언급한 대장동 자금책 조우용의 변호사로 박영수와 양재식을 붙여줬다. 양재식은 박영수와 같은 검찰 출신 변무법인 강남 변호사였다. 그는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과 활약했다. 그리고 그는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되었다. 양재식과 박영수는 대장동 일당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은행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검사들이 은행도 소개해준 것이다. 그때 당시 박영수는 우리 은행 지주금융지주의 의장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도 등장한다. 그가 변호사를 할 때 정영학 회계사 쪽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병우가 민정팀에 있었을 당시 청와대에서 하명수사로 이재명을 잡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정영학 녹취록은 전하고 있다. 김만배가 최준실을 통해서 은행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1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차명 지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온다. 바로 유동규이다. 하지만 유동규는 진술을 바꿔 이 돈을 이재명 측근들과 나누기로 했다고 하거나 이재명 정치자금으로 쓰려 했다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김만배 일당이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선택해 전현직 기자들, 판검사들을 술 접대를 하였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 마음대로 그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름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접대를 해왔단 사실이다. 해당 룸살롱은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오렌지라는 업소명으로 되어 있는 룸살롱이었다. 해당 룸살롱은 2004년 12월경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매장 면적이 280여 평에 이르고 지상 1, 2, 3층을 모두 사용하는 최고급 대형 룸살롱이었다. 업소, 여성 접객원만도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고 전현직 판검사들이 매일 밤 줄을 이었다. 연예인 지망생, 패션 모델, 피팅 모델, 레이싱걸 등 특수계층의 여성들과 프라이빗한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하고 파티, 여행, 골프 등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VVIP 시스템을 도입해 판검사들로부터 인기가 매우 좋았다고 전해진다. 해당 룸살롱은 남욱이 먼저 알고 있었던 곳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곳을 접대 장소로 사용한 것이다. 오렌지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초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은 폐업하고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판검사 접대 그리고 기자들한테 접대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판검사들 세계에 자기 돈으로 룸살롱 가는 바보는 없다는 말이 있다. 회계사가 직업인 정영학 녹취록 10년간의 기록에는 대장동 주범들이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을 도운 자들은 모두 전현직 검사, 판사들이며 기자들이었다. 그중 검찰 출신 박영수는 아예 설계자로도 보인다. 그리고 그의 분신 윤석열도 등장한다. 하지만 한동훈으로 인해 교체된 대장동 사건 특별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중과 반부패수사 3부 부장검사 강백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설 이후인 오는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검찰은 설 연휴 첫날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설 밥상에 올리는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 사실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인 피의 사실 공표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주범들이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카더라, 마녀사냥으로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려 정적 제거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 사건은 검찰 게이트이다.
윤석열의 검찰은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정적 제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탈탈 털어왔다. 대선이 끝나고 검찰의 대장동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석들로 교체가 이루어져 이재명 대표를 옥죄했다. 그 대표 인물이 엄희준 검사다. 그는 한명숙 모해위증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의자가 돈을 받았다와 같이 바카스 박스에 1억을 넣어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부위원장 차에 부어주고 박스만 들고 돌아왔다는 진술을 받아내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조작 수사도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수많은 수사진을 총동원해도 받지 않은 뇌물을 입증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찰은 갑자기 대장동에서 성남 FC 사건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 FC로 후원을 받게 하는 데 역할을 했고 그것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중이다. 뇌물이란 돈과 물품, 즉 금품을 뜻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파면 팔수록 적자에 허덕이던 축구 구단에게 많은 기업 후원을 이끌어낸 미담만 나올 뿐이었다. 검찰은 하다하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뇌물이라는, 즉 시민들로부터 표로 뇌물을 받은 거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들고 나오는 중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길을 지나가다 참변을 당해 무려 159명의 꽃들이 구천을 떠돌다 49자를 맞아 하늘로 올려보내는 시민 추모제가 있던 날, 윤석열은 다른 축제 현장에서 술을 좋아해서 술잔을 샀다는 농담을 던지며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을 했고 자신이 기거했던 아크로비스타 주민에게 떡을 돌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 뽑아 서민들이 고생이라고 한다. 그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 10%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4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은 차지하더라도 그와 한동원의 몸집을 키워준 이른바 카더라 보도는 그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들은 법을 공부한 검사로서 자신들만의 법을 적용해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퇴진운동은 아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움직여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등 숱한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해야 하고, 그렇게 드러난 범죄 혐의로 헌재를 통해 비로소 탄핵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너무도 명백한 의혹이 산재해 있다. 민주당은 강해져야 한다. 강한 민주당만이 윤 정권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드리려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선동보다는 진실의 오름을 보려하는 깨어난 의식으로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대명제를 신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자. 우리의 이름은 깨어있는 시민이다. 우리가 하면 바뀐다. 시민이 하면 이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